조감도 밤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밤에는 좀더 이렇게 검으면서 조명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작업해 봅니다. 맥스에서요. 자, 일단 환경을 좀 볼게요. 렌더링, 인바이런먼트. 환경에 왔을 때 환경은 이렇게 까만색 아니면 살짝 이렇게 색깔을 줘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줬고요. 조금만 회색을 줬습니다. 그리고 렌더 셋업에서 살펴보면 일단 크기는 좀 조그맣게 320, 240 줬고요. VLA 이미지 샘플러를 캔멀럼을 주시고 요게 중요합니다. VLA 인바이런먼트 환경을 꺼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온 체크해 주시고 1차 엔진 일러디언스 맵, 2차 엔진 라이트 캐시. 1차 엔진을 미디움 정도로 해보죠. 자, 그리고 쇼 칼큘레이션 펄스, 쇼 다이렉트 라이트 체크했고요. 라이트 캐시, 쇼 다이렉트 라이트, 스토어 다이렉트 라이트, 실제 다이렉트, 직접적인 빛을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칼큘레이션 펄스, 진행하는 동안 보겠다. 계산하는 동안 보겠다 해주시고요. 세팅의 로그 파일 체크는 껐습니다. 자, 카메라 뷰를 한번 렌더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둑하면서 요쪽에만 빛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를 만들어주는 셀프 일루미네이션 재질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이게 조명 라인에. 요 조명 라인에 실제로 재질로서 빛의 효과를 이렇게 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요쪽에 유리창, 요쪽 부분에도 재질로서 빛의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론 복사를 하나 해주고요. 자, 머터리얼 에디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빈 샘플 슬롯에서 겟 머터리얼하고 가져오신데 겟 머터리얼 했을 때씬 머터리얼, 씬에 들어가 있는 머터리얼들을 볼수 있고요. 그 중에 조명 라인 얘를 선택해서 우리 여기 이쪽에 있는 유리 넘버가 유리 6번이에요. 여기에다가 어사인 적용을 했습니다. 자, 카메라 뷰를 한번 렌더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재질만으로 벌써 빛의 효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요쪽 계단 쪽에 있는 요 라이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create light, VLA 라이트를 쓰는데요. VLA 라이트 중에서 얘를 플랜, 납작한 라이트가 아니라 스페어, 구 모양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계단실이 있는 요쪽에다가 라이트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자, 빛이 들어갔더니 카메라 뷰가 어두워지고 있죠. 자, 빛의 세기는 한400 라디우스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의 세기가 더 커지는 거고요. 이 멀티플라이도 빛의 세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인비저블, 보지 않도록 하겠다 하시고요. 뭐, 이어서 보시게 되면 어펙트 리플렉션. 죄송합니다. 요거는 체크를 끄도록 할게요. 왜냐면 유리다 보니까 얘 때문에 유리에 반사돼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든 뷰포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가 지금 탑뷰네요. 탑뷰에서 여기 계단실이 있는 곳에다가 옮겨놓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옮겨진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얘를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Shift 키를 눌러서 프론트 뷰에서 Y축으로 슬라브 아래쪽으로 해서 인스턴스로 3개 정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볼게요. 카메라 뷰를 봤더니만 너무 환해졌어요. 이거는 C자 부분을 눌렀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피규 뷰포트로 들어갔을 때샷 그림자의 효과를 보겠다라고 체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재 씬의 빛에 들어가게 되면 씬빛 형태로 보겠다라는 건데 그냥 디폴트 라이트를 일단은 봐볼까요? 디폴트 라이트를 투라이트, 아니요, 씬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씬의 그림자의 빛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죠. 자, 렌더 한번 해볼까요? 빛이 들어가졌습니다. 좋습니다. 캔슬하고 이제 빛의 효과만 보는 거라 그냥 이렇게 잠깐 넘기면서 볼게요. 자, 이쪽 계단실에도 한번 빛을 넣어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해볼까요? 빛 하나를 VLA 라이트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얘는 카피 복사를 해주시고요. 크기를 조금 키울게요. 크기를 한
한500 정도로 좀 키워줬고요. 자, 쉬프트키를 눌러서 프론트뷰에서 아래층에다가 이번엔 인스턴스로 3개 복사해볼까요? 자, 렌더 한번 해보시면 아, 이쪽에도 이렇게 빛이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이쪽 창에도 한번 빛을 넣어볼게요. 좀 전에 400짜리를 쉬프트키를 눌러서 여기 실에다가 인스턴스 가져옵니다. 밑으로 내려서 두 개 복사. 자, 여기도 빛이 짠 들어오고 있죠? 렌더 한번 해보면 아, 여기도 빛이 들어가졌습니다. 좋네요. 캔슬. 마지막으로 이렇게 1층에다가 한번 빛을 넣어볼게요. 여기 1층에다가 자, 500짜리를 잘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얘를 쉬프트키를 눌러서 옆에 가져가십니다. 인스턴스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위치를 뒤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인스턴스로 두 개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렌더를 한번 해보시면 오, 1층에도 빛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건물에 이렇게 창이 있는 쪽에다가 빛들을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여기 가로등에서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라이트를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해요. 이 가로등에서 비춰지는 빛은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타겟 지점이 있는 타겟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렌더가 끝나면 이어서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가로등에서 나오는 타겟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완성해보죠. 자, 이거 쌍둥이 복사 하나 해놓고요. 자, 일단 가로등을 볼 수 있는 레프트뷰에서 한번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스탠다드, 기본 라이트 중에서 타겟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춰지도록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무디파이에서 값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얘는요. 인덴시티는 빛의 세기가 되고 있고요. 자, 스폿라이트 파라미터스를 펼쳐보게 되면 이게 스폿라이트에 대한 동그란 것에 대한 크기입니다. 동그란 모양을 할 거면서 가운데 핫스팟, 세게 비춰지는 부분의 크기를 한 30에 한 45 정도는 얘가 30에서 45 사이는 점점 빛이 감쇄되는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45가 됐을 땐 빛이 끝나는 거예요. 아, 요 정도로 한번 크기를 만들어 봤고요. 위치를 잡아 볼게요.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탑뷰에 가서 위치를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았어요. 한번 렌더를 살펴볼까요? 에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머리를 선택하고 그림자의 체크를 끄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의 세기를 조금 올려볼까요? 렌더 나오네요. 보이십니까? 너무 세네요. 이번엔 그냥 1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자를 여기를 꺼주십시오. 다시 렌더 해볼게요. 요렇게 빛이 동그랗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얘도 조금 얼핏 봤을 때 조금 센 것 같아요. 빛의 세기를 조금 줄일게요. 0.5 정도로 줄이고 아, 이때요. 핫스팟도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핫스팟 아니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으네요. 렌더 다시 한번 해보면 요렇게 동그라미 나타나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를 좀 미러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프트뷰에서 밀어주십니다. 밀어, X축으로 인스턴스, 밀어를 OK. 자, 인스턴스 한 녀석을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렌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 나타나시죠?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것을 탑뷰에서 가로등의 위치에다가
Shift키를 눌러서 복사하십니다. Instance OK. 자, 그때 여기도 이렇게 다 나타나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름으로 스폿01에서부터 스폿04의 타겟 지점까지를 복사한 것을 선택한 것을 여기 반대편 가로등에도 갖다 놓겠습니다. 인스턴스 오케이. 자, 렌더를 해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가로등의 영향을 받는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밤씬도 내부에 빛을 넣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서 나오는 여기 빗줄기까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렌더된 것을 TGA 파일이나 PNG 파일로 저장해서 포토샵에서 여기 배경은 좀 어두운 하늘, 이런 밤하늘 같은 이런 사진 이미지를 같이 합성해 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렌더 마지막 컷을 한번 봐볼게요. 네, 밤씬에서는 주의사항이 배경의 색상을 어둡게, 자 볼게요. 파일 들어갔을 때 배경의 색상을 어둡게 하는 것과 렌더 셋업 들어갔을 때 V-Ray의 environment 체크를 끄는 것, 요거를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